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한국 불교계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후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구호 활동에 뛰어든 건데요. 우크라이나 구호 활동 소식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후 두 달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3,100여 명에 달하고 현재까지 집계된 난민만 400만 명이 넘습니다. 첫 2주 동안은 하루에 거의 만 명씩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보시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작은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스님들이었습니다. 화계사에서 수행정진하던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은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적국인 폴란드로 출국해 국경 지역 난민촌에서 구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원학 스님을 통해 현지 사정을 파악한 화계사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시금을 마련해 곧이어 출국한 폴란드 출신의 관미 스님 편으로 전달했습니다. 뒤이어 어제 폴란드인 조불 스님도 합류해 현지 구호 활동에 뛰어든 화계사 스님들은 총 3명입니다. 지난달 종단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던 화계사는 직접 구호 활동 중인 국제 선원 스님들을 통해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직접 후원을 하겠다고 스님들과 인연을 맺어서 지원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국 불교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도 동참했습니다. 더프라미스는 독일 유학생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적극적인 현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3월 8일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베를린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담요, 매트리스,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권이 없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3국 피난민 지원에도 뛰어들어 소외된 이웃에 자비행을 펼치는 더프라미스 정신을 알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숙소 같은 것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과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현지 구호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 불교계. 이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발걸음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